사인에 요청을 주셔가지고 해서 가도록 할게요. 안녕. 사진 찍을까요? 세연 언니를 좋아하는 채주입니다. 생리마켓 4일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채소분들 채인이에요. 오늘은 당근마켓 재오픈 3일차입니다. 옷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옷을 오늘은 먼저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필 이제 못 입어요. 양참 프로필 촬영할 때 한번 입었었는데 그때 되게 잘 유용하게 입었던 옷입니다. 되게 예쁘고 놀러 갈 때 입어도 되게 예뻐요. 하나, 둘, 세 번 포장 완료. 옷 거래 나가기 전까지 포장용품을 포장하고 그리고 거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옷 거래하는 분이 오늘 채소래요. 사인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사인을 해서 가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거래하러. 지금 도착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언니 생각보다 날이 어둡다. 짠. 왜 추워? 여기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안에 사인도 있어요. 네. 사진 같이 찍을까요? 짠, 선물 받았어요.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우선 선물은 집에 가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돼. 아까 포장한 포장용품 거래하러 나왔습니다. 추워가지고 롱패딩 입고 왔어요. 전에 팬분이 주셨던 귀여운 스티커를 또 붙였어요. 안녕. 예쁘네. 감사합니다. 안녕. 언니한테 이거 준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네. 고마워요. 짠, 이렇게 예쁜 선물을 또 받아서 집 가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은 거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오늘 거래 때 만난 채소분들 나이가 굉장히 어려서 보호자분들이랑 오셨는데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굉장히 쑥스러워하고요. 첫 번째 친구는 굉장히 당돌했었는데 두 번째 친구는 진짜 쑥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같이 계신 보호자분이 막 선물도 주라고 준비했으면 줘야지 막 이러면서 사진 먼저 찍어야 되겠다. 간식을 주셨어요. 킨더브루노.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인데 잘 먹겠습니다. 둘둘. 대박. 저보다 잘 포장하는 것 같은데요? 초코파이랑 하리보 5개랑 킨더브루노 먹거리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포켓몬스터 건가? 모르겠지만 이런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편지예요. 읽어주세요 라고 왔네요. 대박. 채윤 언니 강아지 쌤. 저희 쌤까지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헐, 쌤까지 챙겨주다니. 잠시만요. 잠깐, 쌤이 이렇게 주름이 있고 눈이 초록색이었나요?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투 채윤 언니. 채윤 언니 안녕하세요. 채윤 언니를 좋아하는 채주입니다. 채윤 언니는 엄청 이뻐요. 걸스 플래닛에서 채윤 언니는 반짝이는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도 직캠을 보고 있어요. 구독자 채소분들에게 채윤 언니는 별 같은 존재예요. 채윤 언니는 너무 순수하고 마음가짐이 정말 착하고 긍정적이에요. 울려고 웃는 게 아니거든요. 채윤 언니 저 잊지 마세요. 채윤 언니 지금처럼 행복하고 채윤 언니의 꿈을 응원해요. 사랑해. 아, 너무 귀여워.
이러한 편지였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두 번째 거래했던 우리 채소분 거 한번 열어볼게요. 겸 마지막에 열어보라는 것 같으니까 요거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편지 이렇게 돼있고 챙이마켓 우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알코올 수압이 굉장히 많아요. 포장하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닦고 포장하고 이런 거 좋거든요. 편지를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챙이마켓 챙이님. 저 구매자 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재밌고 많은 영상 부탁드려요. 10살이에요. 이 친구는 10살이라서 이렇게 그림도 그렸어. 그 챙이마켓 그 로고를 그렸나봐요. 헐.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러면은 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덤으로는 여러 수제봉투 접은 것을 선물로 준 것 같아요. 헐, 완전 귀여워. 앞으로 포장할 때 하나씩 써야겠다. 완전 귀여운 수봉들을 다 넣어줬어요. 대박,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제 또 다음 거래가 있으니까 얼른 포장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래는 크롭티인데 이 옷 두 벌을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크롭티는 제가 예뻐서 샀는데 크롭티든 옷이든 제가 하나에 빠지면 한 옷만 입고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따로 이 크롭티들을 잘 입질 않았어요. 예뻐서 구매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이거를 약간 페브리즈 광고 같은데? 광고 아니구요. 이제 반값대로 소리 들리시나요? 갑자기 눈이 와요. 어머나. 어머나. 넘어질 뻔. 챙이마켓 올해 또 대박 날라고 이렇게 또 저를 넘어뜨려 주시네요. 챙이마켓 얼마나 더 대박 나려고. 반값 택배. 해완족서 이제 접속 잘하지. 어? 뭐야? 무게 진짜. 나온다. 네, 오늘 이렇게 3일차 거래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 3일차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거래들이 1일차, 2일차만큼 쉽게 잡히지가 않았었어가지고 3일차 영상이 과연 만들어질까? 약간 이 정도로 연락이 안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걱정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래가 무사히 끝이 났네요. 옷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정리를 해서 안 팔리는 옷들이 몇 벌 있어서 그거 빼고는 거의 다 예쁜 옷들은 정리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옷장이 비어지는 기분이라서 기분이 좋고요. 포장용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서 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 때 만난 채소분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챙이마켓 4일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4일차가 있다면 4일차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